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어머머.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늘 과하다 그랬잖아. 적당히 하라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일편단심 민들레로 아주 일성정 푸는 소리야. 네? 상대편이 아무리 지겹다고 그만하라 그래도 그냥 하는 거야. 얼굴만 보고도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가가 또 나타났다. 헤어진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하는 믿기 있는 비방술을 다룬 운플러스가 여섯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서울 심부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북극성이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네, 제가 반짝이를 좋아해요. 나이 먹으니까. 그냥 이뻐서 샀는데 네. 미쳐갖고 샀는데 입고 나갈 데가 없는 거야. 광화문에 나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천지빛깔이잖아. 그렇지만 이거 입고 나가면 미쳤다 그러지. 아, 안 그래요. 요즘 사람들. 아니야. 그래 요새는 심플하고 간결하게 입어야 세련되지. 누가 이런 거 입고 다녀. 근데 그래도 이거는 예. 카메라니까. 네. 맞아요. 이제 저희 구독자가 40만을 넘었고 아, 이건 다 선생님의 세상에. 입담 덕분에 그건 아니에요. 눌러준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세예요, 요즘에는요. 그래요. 점은 다 잘 봐. 맞아. 선생님이 워낙 만담꾼이어가지고. 만담? 만담꾼 같아. 나 고춘자야? 장소 팔할게요. 어. 네, 이분은요. 이 험악한 인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이씨 아주머니고요. 56년 11월 30일. 아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사랑에 목말라서 산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왜냐면 네. 왜 사랑이야. 너무 자기가 한쪽으로 너무 잘하고 네. 여자로서 이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는 상대편이 고마운 줄을 모르고 쌀쌀 맞아지는 거지. 과한 거지. 그러니까 상대편이 원하는 만큼의 소소한 애정을 줘야 되는데 네. 너무 지나친 애정을 퍼붓고 자기 방식대로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네. 그걸 인정을 못 받고 늘 고독하고 외로워. 왜냐? 네. 남자는 여자가 너무 지나치게 잘하면 도망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도망가요? 지겨우니까. 아, 질려버려가지고? 약 올려야 뭔가 왠지 네. 막 뭔가 더 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 근데 너무 과하면 네. 이게 중요함을 모르지. 아,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일편단심 일구월심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 너무 잘하니까 네. 당연한 걸로 알고 이 사람이 고맙다. 이 사람이 잘하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지. 아 그만 좀 해. 아, 적당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네.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네. 왜 양이 조금이겠어? 왜 그래? 맛있어서 감질나서 맛있었다 이래갖고 또 와야 되잖아. 근데 파스타를 시켰는데 네. 이만한 양푼에 이만큼 크림 파스타 나왔다고 생각해봐. 김치 없어요? 다시는 안 가지. 사실은 고마운 거지. 그렇게 양을 많이 줬으니까. 그렇죠.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게 네. 먹으라고. 근데 미리 질려서 거기는 별로야. 좀 질려. 이러고 안 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코딱지만 주면서 네네. 핑거푸드 말이야. 그러면 야 거기 진짜 가봐. 거기 맛있어.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을 안달나게 하는 맛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 알겠지 뭐.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네. 왜냐면 여러 가지가 되게 정직하고 강직하고 오로지 한 길 외길 인생이야. 그리고 오로지 자기 일과 자기 가족밖에 몰라. 그리고 오로지 사랑밖엔 난 몰라야. 자기는 막 툴툴거리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그런데 막 생선도 500가지에다가 막 국도 10가지에다가 막 이렇게 차려준다고 생각해. 근데 사람이 어떤 날은 아무리 먹는 게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막 12첩 반상에다가 막 그러면 네.
아무리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어도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어, 맞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어...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어머머.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 네. 그런데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상대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늘 과하다 그랬잖아. 어. 적당히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잖아. 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 틀린 말이야. 왜냐면 상대편이 원하는 종류의 사랑을 줘야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현명한 답변이세요. 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12첩 반상으로 매일 정성스럽게 하고 네 옷을 꾸기지 않고 내가 반스까지 데려주고 이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어쨌든 이분이 대단한 분이거든. 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예예. 예. 그리고 그 계통에서 이미 일가를 이루었어. 어. 명성도 있고. 네. 그런데 오로지 맞아. 한 사람한테 목매달고 사랑을 못 받았어. 왜냐? 너무 넘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네. 강약이 필요한 거야. 맞아. 이게 양이 적어야 될 때는 적게. 적게. 또 많아야 될 때는 네. 많게. 맞아. 어? 그렇게 적재적소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사람은 일편단심 민들레로 아주 일성정 푸른 소리야. 네? 상대편이 아무리 지겹다고 고만하라 그래도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려 안 질려. 약간 부담스럽다. 그래. 네, 그거는요. 어,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네. 그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 맞아. 어, 왜 나를 네가 안 알아봐 주니? 너 나한테 너무하다 이럴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쌀쌀맞지?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과했나? 이런 걸 귀담아 들을 줄 알았어야 되는데 어... 이분도 고집이 대단한 거지. 자기 방식의 사랑만 외쳤으니까. 아... 그래서 늘 사랑에 배고파. 그래서 지쳤어. 아... 야, 이건 정말 점사를 떠나서 인생 대단한 교훈이네요. 강약 조절을 잘해야 그러니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아주머니들 부탁인데 제발. 네, 네, 어떤 말씀하시죠? 남편한테 너무 일구월심으로 일방적으로 잘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아, 적당히? 어. 크림 파스타. 아! 질리지? 아, 선생님 나 토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어, 이분 저기 빅마마 이혜정 씨예요. 그러니까. 어. 이분은 진짜 존경받을 만하지. 그렇죠. 대단하잖아. 대단한.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지식하니까 여우짓을 할지 모르는 거지. 어머, 어떡하냐. 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사랑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집안을 잘 돌보고 음식을 맛있는 걸 해서 따끈하게 대접을 하고 다 그러는 거지. 근데 이 남편은 그걸 몰라주는 거지. 이 남편은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되고. 그렇죠. 부담스럽게 너무 많은 것도 싫고. 맞아요. 호강에 겨워서 요강 깨지는 소리 하는 거지. 아, 사실은 요강 깨지는 소리. 어, 어. 이거 봐, 내가 너무 반짝이 과하니까 이거 입고 어디 못 나가잖아. 아, 예, 예. 여기다 반짝이 꽃만 달면 미친년이라고 소문나. 알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